ZV-1의 뷰티 효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 얼굴 인식이 된 촬영 결과에서 재생 상태에서 메뉴를 누르면 뷰티 효과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뷰티 효과는 얼굴이 인식이 된 이미지의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피부색, 매끄러운 피부, 번들거림 제거, 눈 크기, 치아 미백까지 총 5개의 뷰티 관련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. 피부색은 흰색, 분홍색, 파란색, 살색까지 인종이나 피부색의 형태, 원하는 피부를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고요. 매끄러운 피부가 소프트 스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단계까지 해당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. 번들거림 제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효용성이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번들거림이 좀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. 눈을 크게 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최대로 설정을 하게 되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눈을 효과적으로 쉽고 편리하게 크게 키울 수가 있는데 뭐 남성 사용자들이나 촬영자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성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어필될 수 있는 간편하게 해당 기능을 전문 보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당히 편리하겠고요. 치와 미백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. 확인을 하게 되면 비포와 애프터를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이미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점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가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적응을 이미지를 효과 함께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장에는 뭐 기능을 적용하는 거에 따라 약간씩 속도 차이가 나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네. 자, 뷰티 효과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저는 들어가서 눈이 조금 많이 컸다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. 그래서 매끄러운 피부도 기본적으로 좀 약하게 놓고 번들거림 제거도 약하게 놓고 눈 크기를 한 칸만 넣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촬영된 결과를 밑에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 카메라를 ZV-1을 직접 카메라를 촬영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의 화질은 참고용도로만 쓰시면 되겠고 아래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